자, 그 다음에 요런 거 하다 보니까 요런 각 문제 자꾸 나오지, 각 문제. 자, 각은 아마 실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올 형태가 많은데, 각은 요렇게 항상 말한 말도 x축의 양의 방향과 요 말이 자꾸 나온다, 그지? x축 양의 방향. x축 양의 방향이 어디야? 수직선에. 좌표평면에서 보면 바로 요 직선이잖아요, 요 직선. 요쪽 방향, 그지? 요거하고 이루는 각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하고 이루는 각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면 요거는 몇 도야? 예를 들면 30도야, 이게. x축의 양의 방향과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요거하고 이루는 각이니까 요 각이 만약에 30도 같으면 x축 양의 방향에 이루는 각은 150도 이렇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요거하고 이루는 각이란 말이야. 요거하고 이루는 각. 자, 그거를 각이라고 해. 자,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거는 60도를 이루면 요 각이 60도란 말이야. 요 직선이 요렇게 생긴 거야.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를 이루더라. 요 말이 무슨 말을 준 거냐면 기울기를 줬다는 거야, 기울기. 자, 요 직선 위에 아무 점에서 요 x축에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그어주면 요 각이 30도네. 그럼 30도, 60도, 90도에서는 1대 루트 3대 2다라는 요런 비가 성립하지.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뭐가 기울기야? 밑변분의 높이. 오른쪽에 올라갔지. 그래서 루트 3. 요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각을 주는 거는 기울기 주는 거야. 자, 이걸 만약에 30도다 이렇게 해서 30도. 요 각이 30도를 이루더라라고 하면 요렇게 수직이 될 거면 요게 1이고 요게 루트 3이고 요게 1이잖아. 요럴 때는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 그게 기울기가 된다. 이해됐지? 그러면 요렇다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루트 3이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셔야 말이야. 그 다음에 이런 직선은 뭐가 같은데? x가 똑같지. x가 같으면 직선식은 x는 4 이렇게 씁니다. x가 값이 같으면. 그 다음에 y축하고 수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지. 이런 식으로. 뭐가 일정하다는 뜻이고? y가 일정한 거야. 그지? y축의 수직인 직선은 y값들이 다 일치해. 그럼 요거를 지나는데 y값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y는 7이다 이렇게 되겠지. x는 이렇게 아니고 y는 7이다. y값들이 다 7이 되는 거야. y축의 수직이 되면. y값이 다 일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점 3,1을 지나는 직선 L의 x절편 y절 x절편 A가 y절편 B의 3배야. y절편 B가 여기 있으면 x절편 그 3배야. 그럼 3B라고 써도 되겠지, 그죠? y절편은 x절편의 3배. 그럼 이게 바로 A가 되는 거예요. A는 3B 이렇게 돼. 그러면서 3,1을 지나지. 요렇게 되는 직선인데 요 점이 3,1이야. 요런 직선식을 구한다. 그럼 요 기울기는 어떻게 돼? 기울기는?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그지? 이게 되나? B이고 3B인데 요렇게 되니까. 이해됐나? 그러면서 3,1을 지나잖아. y-y1은 기울기 x-x1. y- 해서 요 직선식이 나와버리지.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다시. 요거를 지나는 직선과 기울기가 3,1을 지나는 직선 L의 이거 일대 직선 L과 기울기가 갖고 요 점을 지나야 된다. 그지? 직선 L과 기울기가 그 요점을 지나니까 기울기는 요거하고 같아야 돼. 그래서 y-y1은 기울기 x-x1. 자, 요거 구하는 거야. 요거를 지나면서 x절편, y절편 요런 관계 있는 직선 L과 기울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직선 L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러면서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요렇게 써야지.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있거나, 자, 평행한 직선이 없는 상태는 두 직선이 서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이 다른 직선이 또 이렇게 지나면 되는 거예요. 두 직선이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을 다른 직선이 지나면 돼. 그러면 먼저 서로 다른 세 점이 삼각형이 이루자.
그럼 자 먼저 요런 상태부터 알아봐야 되겠지, 그지? 요런 상태부터. 그럼 A, B, 요거 두 점을 이은 기울기랑 요거를 이을 기울기랑 요거를 이은 기울기를 먼저 조사를 한 거야. 세 개의 기울기를. 그럼 먼저 A, B의 기울기부터 자. 먼저 기울기부터 조사하자. A, B 요거의 기울기는 2분의 K-2.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는 BC의 기울기는 K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2분의 6. 빼는 거는 어느 쪽으로 빼도 한쪽 방향으로 빼주면 된다, 그제? 그 다음에 AC의 기울기는 K분의 8-K. 8-K. 요때, 요것이 같으면 되네, 그제? 요게 같을 때. 고를 때는 삼각형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삼각형이 안 돼. 적어도 두 개가 같으면 돼, 그제? 그럼 먼저, 요거 두 개가 같은 경우 찾아보자. 2분의 K-2랑 K 플러스 2분의 6이랑. 아, 요거는 잠깐 생각하자. 자, 요거는 다시 봐. 요 점 하나, 요거는 고정되어 있지. 그리고 요 두 점은 X좌표 하나랑 Y좌표 하나가 고정이 되어 있다, 그제? 그럼 마이너스 1,2가 여기 있네. 마이너스 1,2라는 점, 요 점이 B야, B. B는 이렇게 다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런데 점 A가 어디냐면 1, 이렇게 돼. 1, K. 근데 K는 양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1, K에 이렇게 있네. 그 다음 요거는 K 플러스 1, 8. K 플러스 1, 8이니까 뭐 이 정도쯤에 있겠네, 그지? K 플러스 1, 8. 이렇게 되네. 요게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했지. 삼각형을. 자, 요거는 요렇게 이제 우리 풀려고 하면 계산이 너무 길어지지. 요거는 가만히 있어. 자, 요거는 1,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지. 오른쪽에 있는 게 요 K가 양수라고 돼 있잖아. 그럼 X축보다는 위에 있다, 그지? 어딘지 몰라도 하여튼, 그래서 1, 그 다음 요점은 K, 1 플러스 K니까 1보다는 더 크지. 1보다는 더 크단 말이야. K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요점은 X좌표가 요 X좌표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요거 Y좌표가 2고 요거 Y좌표 8이니까 요거는 요거보다 위에 올라가야 돼. 그럼 요거 세 개를 가지고 지금은 삼각형이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삼각형이 안 돼? 요점이 요렇게 올라가 버리면 삼각형이 안 되겠네. 이해되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보통 직선 세 개를 주고 삼각형 이 말이 아니고 직선 세 개를 주고 삼각형이 안 된다. 그럼 요거 풀어라는 게 아니고 점 하나는 고정.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도 요것이 요 B보다는 요게 오른쪽에 있고 요거보다는 요게 오른쪽에 있어. 근데 요 점이 요 점보다 더 위에 있잖아. 그지? 이거는 8이고 이거는 2밖에 안 되니까. 뭐 결국 요 사이에 있는 점이 요 빨간 여기 위치에 와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건 이 말이네.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 요렇게 되는 요렇게 되는 요런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지? 기울기가 서로 같다. 그래서 요게 A고 요게 지금 C잖아. 그래서 AB의 기울기랑 BC의 기울기가 같은 AB 기울기랑 BC 요거 두 개의 기울기가 같다. 요거 그냥 풀으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4가 12가 되고 16이 되니까 K는 풀마 4 중에 K는 양수다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자, 4번은 많이 했지. 동시에 직사각형 이등분 하는 것은 요 놈의 중점과 요 놈의 중점을 직선이 요렇게 지나도록 그어버리면 두 사각형을 모두 이등분하잖아. 그럼 중점 두 개는 구할 수 있지.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해서 모양을 요렇게 만들어라. 자, 그 다음에 5번은 직선이 요렇게 표현이 됐을 적에 요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 있지. 자, 하나는 X절편, Y절편으로 표현하는 거. X절편, Y절편으로 표현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Y가 0 집어넣으면 X값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C고 X에 0을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b 플러스 xy 절편의 형태를 표현해서 요걸 가지고 풀이하는 방법. 자, 두 번째는 기울기하고 y 절편을 쓰는 거야.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지. y는 정리하면, 그리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고, y 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 그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래프 형태를 보자. 먼저 A, C, B, C를 하네. 자, A, C, B, C를 하니까 우리는 XY 절편을 이용하면 되네, 그지? XY 절편. 다시, 첫 번째, X 절편, Y 절편을, 절편이 어디 있다, 어디 있다 하면 어딜 지나는지 알잖아.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고 Y 절편도 양수다. 기울기가 Y 절편을 알면 이런 식으로 또 형태, 몇 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기억은 A, C, B, C니까, A, C, B, C는 요거 부분 안에. AC가 양수니까 X절편은 음수. 요 점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 BC가 음수니까, 요게 음수니까 Y절편은 양수가 되겠네. 해서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1, 2, 3, 4분면을 지난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래. 그 다음에 AB, BC. AB, BC는 기울기하고 Y절편이네. 그지? AB, BC. 자, AB가 음수니까 기울기는 양수. 자, 기울기는 양수고. 그 다음에 BC가 양수니까 Y절편은 음수네. 기울기가 양수면서 Y절편이 음수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서 Y절편이 음수가 되려면. 그래서 이거는 1, 3, 4, 4분면을 지난다. 니은은 틀렸네. 그 다음에 AB, BC다. 그제? AB. 아, 똑같은 거네. BC가 0이지, BC가. BC가 0이면, BC가 0이면 이 부분이 0 돼버리네. 자, B가 0일 수는 없지. B가 0이 돼버리면, B가 0이 돼버리면 이게 0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그제? 그 이 B는 0이 아니기 때문에 C가 0이란 말이야. C가 0이라는 말은 이 Y절편이 0이란 뜻이야, Y절편이. 그럼 Y절편이 0이면 어딜 지나야 돼? 무슨 원점을 지나야 되지. 그 다음에 AB가 양수다. 자, AB는 기울기네, 기울기. 요게 양수니까 이 전체는 음수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음수가 돼. 요거는 2, 4, 4분면을 지나더라 해서 요것도 참이 되겠네.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런 것도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 하여튼 이런 유형 중에 어떻게든 무조건 나와. 아까 K 붙은 거 있지, 그제? 이것도 뭐, 요 직선을 딱 보면 빨리 뭐가 생각나야 돼? 정점을 지나는 그 점이 생각나야 돼, 점. 그래서 이걸 A로 정리하는 거예요. A로 정리하면 X, A 더하기 1, A. A 붙은 거. 그 다음 A 안 붙은 거. Y 더하기 1. 이것이 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X가 마이너스 1이고 Y도 마이너스 1이면 돼. 요 말은 이 직선은 무조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뜻이야. 이 점을 못 찾으면 이런 문제는 못 풀어. 무조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고려 놓고 이제 1,2가 여기 있네. 점 A는 1,2. 자, 점 B는 3,0. B는 3,0이 여기 있으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지. 마이너스 1, 요 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 자, 지나는데 이거를 이은 이 선분하고 한 점에서 만나라. 지금은 이은 선분과 한 점에서 만나라고 했다. 그지? 자, 요것도 요 말을 잘 알아둬야 돼.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도 돼, 안 돼? 파란 선분하고 한 점에서 만나라. 이렇게 지나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지?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도 잘 내. 이 점을 이은 두 점 사이를 지나라. 이렇게 버린단 말이야. 이 두 점 사이를 이 직선이 지난다 할 때는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그때는 요거를 지나면 안 돼, 그지? 지금은 요 선분하고 만나라 했으니까 지나도 되지만 요점 요점 사이를 지나라 할땐 직선이 이렇게 지나야 돼. 이렇게. 그때는 요걸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경계가 요 밑에 쪽은 요쪽이 요 경계가 되겠네. 그래서 직선이 어디? 요 안에서 그려지면 된다. 요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을 그리는데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리지.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요 선분과 만나는. 이때 여기서 A가 뭘 의미하는 거? 여기서 A가. 요 직선식에서 A가 무슨 뜻일까?
기울기잖아. y는 ax 이렇게 되니까. y는 ax 이렇게 되는 게 a는 바로 기울기를 의미하지. 그래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기울기를 조사하는 거예요. 요 직선과 요 직선. 자, 기울기는 요점과 요점을 이은 기울기는 4분의 1이, 요거는 4분의 1이네, 기울기가. 그 다음 요점과 요점을 이은 기울기는 2분의 3이네, 요거는 2분의 3이네. 해서 A가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요 선분하고 요점을 지난 요 직선이 만나게 된다. 됐지?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한다.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이 문제는 내면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잘 안 틀려.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자, 그런데 가끔씩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잘 알아둬라. 지금 이거는 안 헷갈려. 그런데 문제를 또 비슷한 문제를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자,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요게 A고 요거 B를 지나는데 똑같이 아까 전과 같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 자, 요점은 우리가 정해놓자. 마이너스 2, 뭐 3이고, 요거는 2, 1이다. 이렇게 또 정해두자. 그럼 똑같은 식으로 선분 AB와 만나도록 한 거예요. 조금 전과 같이. 자, 그러면 요때는 요렇게부터 요렇게 되겠지, 그제? 직선이 이제 이렇게 차이 오면 돼. 이렇게. 자, 이때 이제 기울기를 구해봐. 똑같은 방법으로. 요렇게 하면 3분의 2. 아, 요거는 기울기가 3분의 2네. 자, 요거는 기울기가 빼면 마이너스 1분의 4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4네. 기울기가. 이해 되죠? 여기까지. 그래 놓고 이제 A 범위를 구하라 해보면 A의 범위를 마이너스 4에서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는 사람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 자, 어디가 틀렸는지 생각해봐. 한번 붙었다. 네.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이렇게 되거나 A는 3분의 2보다 이렇게 써야 돼요. 답을 무조건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돼 지금. 자, 그거 구분해 줄게. 자, 우리 기울기 범위 잡을 때 봐. 자, 지금 요 기울기는 1이고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똑같이 요 기울기는 1이고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범위가 직선이 요렇게 움직이는 거야. 요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겠지? 직선이 또 요렇게 움직여. 요렇게. 똑같이 기울기는 경계는 1과 마이너스 1이지. 자, 여기는 봐. 마이너스 1이지. 요게 0이지. 1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서 부터 0까지 계속 변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 되지? 근데 요거는 봐, 기울기가, 요게 마이너스 1이잖아. 0, 이런 건 안 되잖아, 그지? 이거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하면 안 돼. 마이너스 1인데 뭐 0은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직선이 움직이는 범위 중에 y축하고 평행한 이런 상태가 생겨버리지. 그러면 기울기를 끊어준다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이거는 기울기가 없는 거니까, 그제? 요거는 기울기가 y축하고 평행한 상태가 없지. 그러면 요 작은 기울기부터 큰 기울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요때는 답을 이렇게 쓰면 돼. 요때는 m은 작은 기울기보다는 작거나 m은 큰 기울기보다는 크다. 답을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게 됐지? y축과 평행한 직선은 봐라. 직선 기울기 이렇게 변해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그제? 이게 양수 1이잖아, 1. 그럼 이거는 기울기 2지. 1보다 계속 크잖아, 봐. 계속 커지잖아, 이거는. 1보다 큰 범위야, 그제? 이거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기울기 자꾸 작아지잖아. 1보다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직선이 움직이는 범위 중에 y축과 평행한 상태가 만들어져 뺑 돌려보면 요럴 때는 이렇게 끊어줘야 돼.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 범위 안에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안 만들어지지. 그러면 작은 기울기부터 큰 기울기까지 요렇게 연결식입니다. 잘 구분해. 또 답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쓰지 말고. 자, 또 봐. 7번도 마찬가지야. 7번도 요 식을 보면
그냥 아 직선이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빨리 뭘 봐야 돼? 빨리 K를 봐야 돼, K를. X-2K의 3-Y는 0 이렇게 했더니 2,3을 지나는 직선 이게 안 되면 못 풀어. 이런 걸 딱 보면 빨리 K로 정리부터 해야 돼. 그래서 지나는 점을 빨리 찾아내야 돼. 지나는 점. 자, 이거를 꼭지 좁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서 아, 2,3이 하필이면 요 점이네, 그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단 말이야. 요 점이 하필이면 요 점이잖아. 자, 그러면 삼각형 ABC가 A, B, C가 있으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시오 했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꺼야 2등분이 돼? 요렇게 꺼야 2등분이 되잖아. 그럼 이 점이 무슨 점인데? BC의 중점이잖아. 중점, 그지? 얘들아. 요 길이 B가 A 대 B면 요 넓이 B도 A 대 B잖아. 밑변이 B가 넓이 B니까, 그지? 그래서 중점을 딱 꺼주면 요 넓이랑 1대 1이 되니까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찾는 게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럼 요 직선이 뭘 지나면 돼? 요 직선이 요 점을 지나면 되는 거예요, 요 점은. 그럼 요게 BC의 중점이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중점은 1,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럼 1, 마이너스를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지.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는 1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2K 더하기 4. 그래서 K는 5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게. 자, 직선이 이것과는 수직이야. 자, 이거 두 개는 서로 수직이야. 수직이니까 수직 조건이 뭐고? 기울기를 구하면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요 기울기는 B분의 1 요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B가 1이다 하는 거 알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은 서로 평행이야. 그럼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과 B-2분의 1 요거 기울기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돼 지금. 자, 그래서 A는 2-B다 이렇게 돼. 즉 A 더하기 B가 2다 이 말이에요. 해서 AB가 1이고 A 더하기 B가 2가 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시오. 그럼 이거는 A 더하기 B의 제곱해서 여기에 대입해서 구해줍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다는 말이지.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1분의 3, 그래서 기울기가 3이다 뜻이야. 그러면서 이 점을 지나라 했으니까 y-y1은 기울기 x-x1 해서 y는 3x 플러스 5 이렇게 돼. 3x 플러스 5다 이렇게. 이거의 교점을 지나고 교점 구해라. 그 다음에 이거하고 수직이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2잖아. 그럼 우리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요거 두 개 열리 풀어서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 씻고 와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를 이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이거다. 자, 이거는 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 이등분선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자, 이 말이잖아. 점 A가 있고 요 점 B가 있어. 자, 점 A는 A, 마이너스 7. 그 다음 점 B는 1, B가 있어. 자, 요거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이,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이 바로 요 직선이에요. 요 직선. 그러면 조건이 요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 구하려고 하지 말고 수직이고 중점이 빨간 직선을 지나면 되네. 그지? 그럼 수직이니까 요 기울기는 a-1분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b 요 기울기하고 그 다음 요쪽 기울기는 y는 고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하나고 그 다음 요거의 중점을 요 빨간 직선식에 대입하면 성립. 그럼 중점은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7 요거를 요 빨간 직선에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겠지.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B-7
더하기 4를 하면 0이다. 해서 요식하고 요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AB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요것도 1차식이니까 1차 연립 방정식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자, 요거는 봐. 이것을 꼭지점하는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의 교점을 잡혀.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 수직.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수직. 해설직의 요점의 좌표 구하라는 뜻이야. 자, 요거를 수심이다. 이렇게, 그지? 중학교때 배웠던 거. 요거를 수심 좌표 구하시오. 이 말이야. 수심 좌표. 근데 이 수심 좌표는 이제 일이 많기 때문에 삼각형을 간단하게 줘, 보통은. 삼각형을. 자, 지금 삼각형을 보면 요점과 요점의 y 좌표가 똑같지. 요 두 점이 y 좌표가 똑같아.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2, 0이 있고 이쪽에 6, 0 이렇게. 6, 0. 그 다음에 0, 4니까 여기 있네. 0,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죠. 그러면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의 발이 수선의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수직이 되겠지, 그지? 요렇게. 즉 x equal 0 이렇게 된다. 자, 요거는 우리가 따로 구할 필요 없이 바로 구해져 있잖아. 자, 이제는 요걸 구하든 요걸 구하든 하나만 더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구하자. 자, 요걸 구한다 치자. 요 파란 직선식만 구하면 파란 직선과 빨간 직선의 교점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파란 직선 식구 하자, 지금부터. 파란 직선은 뭐냐면, 마이너스 2, 0을 지나면서 요 직선하고 수직인 직선이잖아.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가 6이고 4니까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지, 요 기울기가. 그래서 요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3이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됐지? 그럼 2분의 3이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y1은 기울기 x 마이너스 x1 해서 y는 2분의 3x 더하기 3 이렇게 돼. 그게 파란 직선이야. 자, 파란 직선이고 빨간 직선은 x 이꼴 0이니까 x에 0 집어넣어버리자. 그럼 y는 3이네, 그제?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0, 3이 된다. 그게 바로 a, b다. 됐지? 물론 이거 요 빨간식을 요렇게 굳이 간단하게 줄 필요는 없다. 그냥 계산하면 하면 되니까, 그제? 근데 그렇게 계산이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y좌표를 갖게 하든 x좌표를 갖게 하든 하나를 편안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해줘. 그게 이제 수심의 좌표 구하는 거야. 요것도 좀 잘 정리해둬.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더라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해야 돼. 그럼 세 직선이 지금 요거 두 개는 확정된 직선이잖아. 요런 식으로 확정돼 있다, 그제? 그러면 요 직선은 기울기가 1이잖아, 1. 맞죠? 다시, 기울기가 K잖아, 그지? 삼각형이 이루지 않으려면 평행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삼각형이 안 된단 말이야. 평행하게 되고. 요거 두 개는 평행이 아니잖아. 그래서 요 직선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평행할 때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 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요렇게 되면 이제 평행한 경우가 생겨버려. 요거 두 개가 기울기가 같을 때, 요거 두 개의 기울기가 같을 때. 자, 그 다음에, 요 직선이, 요 까만 두 직선의 교점을 요렇게 지나버리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버리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 그래서, 까만 두 직선의 교점을 먼저 구하는 거야. 연립으로서. 자, 두 식을 더해버리자. 2x 플러스 4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자,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1. 그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요 점이 빨간 직선에 지나버리면 되잖아. 그럼 빨간 직선에 대입하자. y 대신에 집어넣고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k. 그래서 k가 또 3분의 1이라는 게 하나 더 생겨. 3분의 1. 해서 요 세 개의 k 값을 더하라. 이 문제도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틀리면 안 돼. 그 다음에 15번. 자, 요걸로 보면 빨리 무슨 생각해야 돼? 정점을 지난, 빨리 점 찾아야 돼, 점. 요거 보고 점 못 찾으면 그 문제는 절대 못 풀어. x 빼기 1a 더하기
y 더하기 3이 0이다 해서 1, 마이너스 3을 항상 지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3. 이 직선은 1, 마이너스 3을 지나. 자, 여기서 a가 무슨 뜻이에요? a가. 기울기 아니지, 이제는. y는 마이너스 ax 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a가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a가 기울기야. a가, 지금까지는 다 문자가 나오면 그게 기울기였잖아. 그제? 지금은 마이너스 a가 기울기였다. 자, 요 직선은 딱 결정이 돼 있네, 요 직선은. 자, 직선은 절편 이용하면 그리기 편하다, 이제. y에 0 집어넣으면 x는 3. x에 0을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에요. 해서, 요게 직선이에요, 직선. 요게 직선이고, 요즘은 1, 마이너스 3이니까, 1, 마이너스 3, 여기 있지, 1, 마이너스 3은. 요점을 지나야 돼. 자, 지나면서, 1, 4분면에서 만나라 했다, 그제? 1, 4분면에서, 요거하고 만나야 돼, 요거하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거하고 만나면 되잖아. 그럼 그 만나는 경계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제? 3, 0을 지나, 요게 경계잖아. 요 빨간 직선은 3, 0을 지날 때 A 값이 있지. 자, 그거. 그 다음에 요거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봐. 빨간 직선은 4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지. 요점을 지나면서 이제 약간 요렇게 됐다 해봐. 요렇게 하면 만나잖아. 얘들아. 어디까지 그 만나게 되느냐 하면 요 까만 직선과 뭐가 될 때까지? 평행하게 될 때까지. 평행하게 요렇게 될 때까지 그 직전까지는 계속 만나게 되잖아. 그럼 요 빨간 직선, 요 빨간 직선은 답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요거는 1, 4분면이 아니잖아, 그지? 빠져야 되고, 이건 안 만나는 거잖아. 빠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계가 요렇게 되는데, 경계 부분 빨간 직선은 빼줘야 돼,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있으면 돼. 지금은 연결되는 거지. Y축하고 서는 게 안 생기잖아, 그지? 그럼 요 기울기는 얼만데? 요 기울기는 요거하고 평행하다는 뜻이니까 요 기울기가 지금 3분의 1이잖아. 요때 기울기는 3분의 1이 되고. 자, 요 기울기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요 기울기는 2분의 3이네. 그지? 요거의 기울기는 2분의 3이야. 자, 조심해야 돼. 기울기가 그렇다는 거야. 기울기가 3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자, 요거는, 풀이 내용을 알고 있어도 틀리기가 쉽겠네. 자, 이 직선을 보면 빨리 무슨 생각해야 돼? 빨리 점을 생각해야 돼, 점. 이 직선을 보면 점을 생각해야 돼, 점. 일정한 점을, 항상 그 어떤 점을 지난 거예요. 그럼 A는 우리 구할 수 있지. 정리해주면 되니까. K에 대해 정리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4의 K. K 없는 거.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 그럼 요거 0이고 요거 0 만족하는 연립을 풀어주면 그게 A점이 된다. A점. 그럼 A점 정리하자. X 마이너스 Y는 4. 요거하고 X 더하기 2Y는 1. 자, 연립 풀면. 자, 빼버리면 3y가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3. 그래서 요 직선은 3,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게 돼.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는 그런 직선인 거야. 자, 점 a와 요 직선 사이가, 이제 이거 그림은 필요 없네. 3, 마이너스 1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5다. 이제 거리 공식 집어넣으면 되네. 요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3,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6, 플러스 1, 플러스 m. 자, 그 놈이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절대값은 m 더하기 7이지. 자, 그게 요게 루트 5니까 곱하면 5가 되네. 그럼 m 더하기 7은 풀마 5가 될 거고, m은 마이너스 7 풀마 5에서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2가 되네. 그런 m의 값의 곱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24다. 이렇게 돼. 요걸 보면 뭘 생각해야 돼? 아, 점 a가 있다 하는 거 항상 생각해야 돼.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0마일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이야.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 했기 때문에 y-y1 equal 기울기 모르고 x-x1 이렇게 돼. 그럼 정리하면 mx-y-m-1은 요 직선이잖아. 요 직선하고 0,1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거리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의 절대값 0,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하면 그 거리가 루트 2가 되라. 그럼 요 절대값 아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m이니까 m 더하기 3이라고 써도 같은 말이지. 자, 그게 루트 2에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 자, 양변 제곱하자. 좌변 m제곱 6m 플러스 9 제곱했다. 자, 우변 제곱하면 2m제곱 더하기 2. 자,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7이 0. 그럼 1, 7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m은 마이너스 1 또는 7 이렇게 돼. m은 마이너스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과 7 두 개 나왔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7 두 개 나왔네. 혹시 또 뭐 다른 이상 걸리는가 보자. 요 점을 지난 1, 마이너스 여기 있네.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0, 1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2라 했다. 그지? 그럼 거리가 루트 2가 되면 뭐 요 정도 되는 요게 루트 2야. 그럼 또 이렇게 되는 이런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이렇게 두 개 나올 수 있지. 자,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 두 개가 다 답이 돼.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거리는 했다. 평행할 때. 자, 평행할 때 요 기울기가 얼마인데?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네.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1이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면 요 직선은 확정이 돼 있고 요 직선에서 a가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 그러면 결국 요 직선과 요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라는 말이잖아. 그럼 거리 구할 때는 한 직선에서 아무 점 잡아라 했다. 그제? 거기서 다른 직선까지 거리 구해주면 요게 평행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 했잖아. 그럼 요 직선 위에 점 하나 잡자. x가 마이너스 1이고 y도 마이너스 1이면 2, 2 하니까 0 되지. 그럼 결국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되잖아. 그럼 루트 4 더하기 16 분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3 요만큼이 답이다. 됐죠? 요 두 직선을 보고 요 두 직선은 서로 뭐라는 거 빨리 보이노? 평행이란 거 알겠지? 그래서 파란 직선이 평행하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때 직선 L이 이 두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 직선 L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L은 이렇게 그지? 직선 L은 이렇게 된다. 자, 그 두 점을 A고 B라 했네. 그럼 이때 삼각형 OAB의 넓이가 2라고 했네. 그럼 O점이 어디 있겠지? 요렇게 되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2가 될 때 요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돼. 넓이가 2가 될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셔. 먼저 이 직선 L은 요 직선하고 수직이 돼야 돼. 그지?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요 직선은 직선 L은 기울기가 2가 돼야 되는 거지. 직선 L은 기울기가 2야. 그럼 직선 L은 이제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이니까 요 L을 Y는 2X 플러스 B라고 쓰면 되겠네. Y는 2X 플러스 B. 그럼 2X 플러스 B. 그 다음 요 두 직선식을 먼저 표현하자. 자, 요거는 Y에 0을 집어넣으면 X는 2. X에 0을 집어넣으면 Y는 1. 그래서 요 직선 하나 하고. 그 다음 뒤에 거는 y에 0을 지으면 x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에 0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요 직선. 요렇게 두 직선이 평행한 상태. 근데 이 직선은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요렇게 되는 어떤 직선이야. 그지? 그럼 직선을 이렇게 끈 거야. 이렇게. 끊고, 만나는 두 점이 AB인데, 점 A는 2, 4분면 위에 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끄면 안 되고 이렇게 꺼야 되겠다.
만나는 점이 이사보면 위에 점이다 했으니까 요렇게 하면 요 점이 A인데 요게 이사보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직선이 L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두 점은 요 점하고 요 점이지, 그죠? 그 다음에 원점 O 해서 요렇게 되는 요런 삼각형을 나타내요. 여기서 이제 요 삼각형. 요건 조금 어렵다, 문제. 문제가 풀기가 좀 까다롭네.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우리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면, 요 길이를. 이 길이는 결국 무슨 길이에 해당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같지. 요 길이라는 게 바로 평행한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란 뜻이야. 여기 수직으로 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요 점과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그게 밑변을 한다, 밑변. 자, 밑변 길이 구하자. 자, 요 위에 있는 점 하나 찾자, 점. X는 0이고 Y가 1이면 되지. X가 0이고 Y가 1이면 성립하잖아. 그래서 0,1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루트 1 더하기 4 분의 절대값 0,1을 집어넣으면 이게 5가 되네. 그래서 여기 루트 5가 되지. 그래서 요 밑변의 길이가 루트 5야.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가 2다 했잖아, 그제? 삼각형의 넓이가 2라는 말은 요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요렇게 계산할 거잖아. 요렇게 해주면 요게 2가 되는 거야, 2. 그래서 높이는 루트 5분의 4가 되는 거야. 높이가 루트 5분의 4. 그럼 높이가 뭐가 높인데? 원점에서 요 직선 L까지 거리가 높이잖아. 원점에서 직선 L까지 거리가 높이잖아. 그럼 직선 L은 뭔데? 이게 직선 L이잖아.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그지? 그래서 직선 L을 정리를 하면 2X-Y 플러스 B는 0, 요게 직선 L이야. 그 다음에 0,0에서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루트 5분의 4가 된다, 이 말이야. 높이에 해당하는. 그럼 거리 구하자. 거리는 루트 4 더하기 1분의 0, 0을 집어넣으면 B의 절대값. 그 값이 루트 5분의 4가 되네. 그럼 요거 루트 같으니까 B는 풀마 4가 되네. 그지? 여기서 B는 풀마 4야. 이때 이제 플러스 4인지 이제 마이너스 4인지를 안내해야 되지. 플러스 4인지 마이너스 4인지를 안내해야 돼. 요 직선은 봐. 요 놈하고 요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이사분면에 있어야 했잖아. 근데 이 직선이 y절편이 음수가 되어버리면 이사분면에서 만날 수가 없지. 그래서 y절편이 양수가 되니까 요 b값은 4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제? 그래서 그 직선식이 y는 2x 플러스 4가 되네. y는 2x 플러스 4. 그럼 2x-y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돼. 지금 요게 평행, 요걸 보고 빨리 평행하다는 거 감이 와야 돼. 평행한 요 두 직선이 있어. 평행한 두 직선. 그런데 직선 L이 요거 두 개하고 수직으로 만났어. 근데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이기 때문에 요 직선은 기울기가 2가 되겠지. 그래서 일단 직선 L을 요렇게 둘 수 있는데 그 직선을 요거 두 개와 수직이 되도록 빨갛게 끈 거예요. 이렇게. 끄면 요 직선하고 1, 4분면, 자, 2, 4분면에서 만나는 점, 그 점이 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B가 되는 거예요. 이때 원점과 AB를 이은 요 삼각형 OAB의 넓이가 나와 있어. 문제에서 2라고.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요거를 밑변으로 볼까? 밑변. 자, 밑변의 길이는 평행한 직선의 수직이 되도록 끄기 때문에 요 길이는 결국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예요. 요거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요 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그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그게 루트 5가 되고 그게 밑변이 되는 거예요. 밑변. 그럼 삼각형이 넓이가 2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게 넓이인데 그게 2다로부터 높이가 루트 5분의 4다는 걸 얻은 거예요. 이제. 그럼 이때 이 높이라는 것은 원점에서 요 직선 L까지 거리잖아. 원점에서 직선 L까지 거리인데 직선 L이 아까 요까지 구해놨다. B만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거리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원점에서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루트 5분의 4다 해서 B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그 중에 요 직선의 Y 절편이
이사분면에서 교점을 가지려면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지? 음수가 되면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여기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B 값은 풀마 4중에 4가 돼서 2x 플러스 4. 즉, 요게 우리가 찾는 직선식이 됐다. 자, 21번. 점 P에서 두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AB라죠. 점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AB라죠. 그럼 직선이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두 직선인데. 두 직선이 있으면 점 P가 어딘가는 있어, 그지? 그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럼 아까 했듯이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 점 P를 x, y라고 두면 x, y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라. 이게 점 P의 자취라 했지. 자, 지금 PA 수선의 발을 그럼 PA PB 그 수선의 발을 AB라 할 때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 그럼 A는 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지. 그래서 A는 요 직선이 2x-3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 B는 3x-2y-1 이퀄 0 요 직선에 내린 수선입니다. 그럼 PA 길이는 EPB 길이다. 그럼 PA 길이는 EPB 길이다. 그 다음 요때는 PA의 제곱은 4PB의 제곱이 되겠지. PA의 제곱은 4PB, 양변 제곱인 거야. 루트 없애려고. 그럼 PA 제곱은 요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란 뜻이잖아. 수선을 내린 수선의 발까지니까 PA 크는 거는 요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네. 그럼 거리니까 루트 2제곱 더하기 3제곱 분호. 자, 절대값. 절대값. 아, 지금은 제곱하지 말고 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니까, 그제? 아, 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니까 제곱하지 말고 바로 할게. 루트 붙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제? 그 다음에 xy를 요 점에, 요 xy 좌 앞에 집어넣은 거예요. 2x-3y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플러스 1은 이렇게. 그게 PA야, PA. 자, 요거는 두 배의 PB. 자, 이제 요 직선까지지. 그럼 요건 루트에 9 더하기 4 분어 절대값 3x-2y-1 이렇게 돼. 자, 루트 13은 양변에 같으니까 없애면 되네, 그제? 양변에 같으니까. 그래서 요거 이꼴 2 절대값 이렇게 돼. 요거 이꼴 2 절대값. 자, 요거 이꼴 2 절대값이면, 자, 지금 이 말이지. 절대값 i 이꼴 2 절대값이 이렇잖아. 자, 요거는 풀면 a 이꼴 2b 또는 a 이꼴 마이너스 2b 이렇게 바로 풀어야 돼. a 이꼴 2b 또는. 그래서 2x-3y 플러스 1은 두 배의 3x-2y-1 또는 2x-3y 플러스 1 이꼴 마이너스 2 3x-2y-1 해서 요식 풀어서 정리하고 요식을 풀어서 정리한 그 두 개가 답이다.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체. 그래서 21번 이런 건 어려운 문제 아니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요식을 그대로 만들면 그냥 그게 답이 되는 거야. 요식을 그대로 만들어주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동분선. 자,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요렇게 이동분하는 거야. 각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요렇게 이동분했어. 점의 인 이동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것은 요 빨간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요까지 거리랑 요까지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해석을 안 했지. 그래서 각의 이동분을 원한다 했다. 각의 이동분선은 다른 말로 하면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다. 그런 거. 그럼 이거를 xy로 둡니다. XY 관계식을 구해주면 그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지. 자, 그러면 X, Y에서 요 직선까지와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같아져야 된다. 그럼 요까지 거리, 루트 3제곱, 4제곱 분화. 자, 절대값에 요 X, Y를 여기 집어넣는 거라 했지.
그럼 3x 더하기 4y 더하기 2. 요거는 요직선까지 그리는 루트 4제곱 더하기 3제곱의 절대값 xy를 여기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이렇게 돼. 이게 답이야. 자, 답인데 양변에 루트 25제곱 5는 양변에 곱해버리면 되네. 그럼 금방 했듯이 절대값이 꼴 절대값이기 때문에 3x 더하기 4y 더하기 요거랑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요렇게 되거나 또는 3x 더하기 4y 플러스 2랑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이라 해서 두 식을 각각 정리해주면 직선식이 두 개 나오네. 그제? 그럼 두 개가 하나는 요 직선이고 하나는 이 직선이 된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란 말은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를 구했다 이 말이야. 두 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 절대 각으로 보면 못 풀어. 각 아이 우리 이등분하기 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을 이등분하는 것이 아니고 각의 이등분선은 각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을 모아놓은 것을 각의 이등분선이다.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Y 꼴 A가 이등분하더라. 자, 세 점을 자, 표현해 볼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에 또 2, 0이 있고, 2, 0이 있고. 그 다음에 2, 6이 여기 있네. 여기에 또 2, 6이 있네. 해서 삼각형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있는데 x좌표가 지금 둘 다 같지. x좌표가 둘 다 같으면 이건 요렇게 되는 관계야. 이제 x좌표가 수직이 되는 관계야. 자, 여기에 y 꼴 a를 껐더니 이 삼각형 넓이가 2등분이 되어버려. y 꼴 a는 요렇게 생긴 거잖아. 이게 y 꼴 a잖아. 그러면 삼각형이 두 개 부분으로 갈라진다. 그제? 갈라지는데 이 두 개로 갈라진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더라 이렇게. 그럼 먼저 전체 넓이부터 보자. 전체 넓이 삼각형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밑변으로 보죠. 밑변 그럼 밑변의 길이는 6이고 0이니까 밑변은 6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 높이는 어디야? 요게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게 높이잖아. 높이 그럼 높이는 요 x좌표가 마이너스이고 요게 x좌표가 2니까 높이는 4가 되겠지. x끼리 비교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의 넓이는 12가 되는 거야. 12. 자, 그 말은 요 위에 부분의 넓이가 6이 되도록 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 이제 요 위에 부분의 넓이가 6이 되도록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위에 부분 넓이 구할 거야. 자, 넓이가 이제 계산이 조금 많으니까 잘 봐. 자, 요거는 역시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요것을 밑변으로 하고 요만큼을 높이로 하는 삼각형을 볼 거야. 그럼 요 삼각형은 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자, 요 길이가 밑변인데 밑변의 길이는 요거 y좌표와 요거 y좌표를 비교하면 되네. 그럼 요거 y좌표는 6, 요거 y좌표는 a, 그럼 요 길이는 6-a가 되겠네. 6-a. 이제 요 밑변의 길이를 구할 거야. 요 밑변. 자, 요 밑변은 요점의 x좌표에서 요점의 x좌표를 빼면 되잖아. 그 요점이 무슨 점인데? 바로 교점이잖아. 그제? 그럼 요점은 x좌표가 2잖아. 2. 그래서 곱하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제 요점의 x좌표만 구하면 되네. 요점의 x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요점의 y좌표는 a라고 알고 있잖아. 그제? 그러면 요 직선 위의 점 중에 y좌표가 a가 되는 점의 x좌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지? 그럼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먼저 구해줘야 돼. 직선식을 알아야 y좌표를 알면 그걸 이용해서 x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 구할 거야. 자, 그럼 기울기 구해놓자. 빼면 4. 6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8에서 요 기울기는 2가 되네. 그럼 기울기가 2가 되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해주면 그게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y-y1 equal 자, 기울기 x-x1 해서 y는 2x 플러스 2다. 요게 요 직선식이야. 요 직선에서
y좌표가 a가 되는 x좌합수를 구해야 돼, 그제? 여기서 y좌표가 a가 되니까 a는 2x 더하기 2가 돼서 x는 a-2 나누기, 요게 x좌표예요. 그 x좌표를 여기서 뺀단 말이에요. 2분의 a-2, 이렇게. 그러면 그게 밑에 있는 빨간 변의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넓인데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 반이니까. 계산이 좀 많다, 그제? 이제 정리하자. 일단 2 곱해놔버리자. 요거는 12가 됐지. 한 번 더 2를 곱하자. 요거 없애려고. 요거 없애려고 2를 곱한다. 그럼 요거는 6-a는 곱하면 안 되지. 이거 곱하기 그러니까 곱하기는 한쪽에만 곱해야 되지. 자, 요거 곱하면 4-a 플러스 2가 되고 2를 곱했으니까 요게 24. 그럼 좀 정리하면 6-a, 6-a. 결국 제곱이네, 그지? 6-a 제곱이 24래. 그럼 6-a는 풀마 루트 24가 되고 a는 6 풀마 루트 24는 4, 6, 24니까 2루트 6이다 이렇게 돼. 근데 a는 지금 여 밑에 쪽에 와버리면 2등분이 될 수가 없겠지, 그제? 이 위쪽에 있는 거네, 위쪽. 그래서 6 플러스 2루트 6이 되겠네. 6 플러스 2루트. 아, 다시. a는 6 플러스 2루트 6이 있고 6 마이너스 2루트 6 이렇게 있네, 그제? 자, 이게 6보다, 이거는 큰 값이고, 이건 6보다 작은 값이지. 근데 이 y 좌표가 6이잖아, 6. 그럼 6보다 커버리면 위로 가버리겠지. 그럼 6보다 작아야 되겠네, 이렇게 6보다, 그제? 그래서 6-2루트 6이다. 이렇게. 두 개 중에 왜 밑에 마이너스인지를 이해해야 된다. 6보다 커버리면 이 y 꼴 a가 지금 위로 가버리잖아. 위로 가는 게 아니고 밑에 쪽에 있어야 되네, 6보다. 그래서 6보다 작은 값인 요게 답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좀 복잡하지? 자, 요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y 꼴 a,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서로 2등분이 되도록 할 거야. 넓이가 6, 6이 되도록 할 거야. 그래서 위에 요 파란 삼각형의 넓이가 6이다. 자, 거기서 a를 구할 건데, 요 파란 삼각형의 넓이는 요 놈을 밑변, 요 놈을 높이로 오면 2분의 1 곱하기. 자, 요거는 밑변인데, 밑변은 요점과 요점의 y좌표를 비교하면 되지. 그럼 요점의 y좌표 6에서 요점의 y좌표 a를 위에서 아래를 빼면 그게 밑변.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높이로 봤다, 그제? 높이는 요점의 x좌표에서 요점의 x좌표를 빼는 거예요. 그럼 요점의 x좌표는 a. a에서 요점의 x좌표를 빼면 된다, 그제? 그게 요게 되는데, 자, 요거를 어떻게 찾느냐 하면 요점은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y좌표가 a가 되는 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직선식을 먼저 구해줘야 돼.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이렇게 구했다, 그제? 자, 거기서 y값이 a가 되는 요 x를 구했더니 그 x값이 요건데 그거를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요 점의 x좌표에서 요 점의 x좌표를 빼면 그게 요 길이니까.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그 값이 6이 되는 a값을 구했더니 요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그제? 두 개가 나왔는데 요 중에 6 플러스 해버리면 요게 요거보다 더 위쪽으로 가니까 성립할 수 없겠지, 그제? 그래서 더 아래쪽에 있는 6 마이너스 2루트 6 해서 요게 우리가 찾는 A 값이 되겠다. 자, 정삼각형이, 아, 이 정삼각형이네. 정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A의 꼭지점 A의 좌표가 1,4가 되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했기 때문에 아는 좌표로부터 마주보는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꺼주면 이게 중선이 되겠지. 그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잖아. 그래서 그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5였다 이 말이야. 그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5였다. 이제 BC를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라 했다, 그제? 자, 요 직선식을 구할 거야. 요 직선식. 요 직선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BC를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시오. 그럼 자, BC를 지나는 직선식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 먼저 요점의 좌표부터 구해야 돼. 요점의 좌표. 자, 요점의 좌표는, 자, 요 무게중심을 우리가 G라 할게, G. 요점을 우리가 M이라 할게. M점의 좌표는, M점은, 자, 여기 봐. 여기에 A가 있고, 요게 g가 있고 요게 내가 필요한 m이 있다, 그제?
그런데 AG 대 GM, 요 B가 길이 B가 2대 1이지. 근데 우리가 아는 점은 A도 알고 G도 알잖아, 그지? 그러면 요 점 M은, M은 AG를, 선분 AG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이야. 외부에 있으면 외분이야. 이 M은 내분이 아니고 외분이야. 요 점 M은 선분 AG를 잘 봐라. 요 위에 있으면 내분점이야. 그런데 AG 위 있지 않고 여기 또는 여기 있으면 이건 외분점이 되는 거야. 그지? 그 이 점은 외분점이야. 외분. 외분인데 AG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나? 이거는 내가 A에서 출발해서 G에 도착할 거야. 그럼 A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야 돼? 요 중 AM을 거쳐야 돼. 자, 갈 때 길이는 얼마? 3. 올 때 길이는 1. 그래서 요거는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 바로 점 M이 되는 거예요. 3대를. A하고 G를 3대를. 만약에 AG를 안 했다. 그럼 GA를 이렇게 하면 G에서 출발해서 A에 도착하는 거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는데 자, 갈 때는 얼마? 1. 도착할 때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요거는 1대 3으로 외분.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A가 1, 4고 그 다음에 G가 마이너스 1로 보내. 요거 두 개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찾으면 그 점이 바로 M이 되는 거예요. 자, 3대 1이니까 2분어 빼야 되니까 X끼리 먼저 해야 돼. X끼리 먼저 계산해야 된다. 자, 요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 빼기 1하고 요렇게 하니까 1, 콤마 역시 빼니까 2분어. 이제는 Y 해야 돼. Y 요렇게 하니까 15에서 빼기를 요렇게 하면 4. 자, 해서 고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콤마 요게 11이니까 2분의 11 요렇게 돼. 2분의 11. 그게 이제 M의 좌표예요. M의 좌표.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직선 BC 방정식이 필요하지. 자, BC는 우리 뭐 알고 있는데 M이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2, 2분의 11이라는 거 알고 있고 요 점의 좌표를 알고 요 직선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요 점 M의 좌표를 알고 있고 요 직선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서로 수직으로 이등분 되는 거예요. 그제? 그럼 요 기울기를 구하면 요 기울기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요 기울기는 2분의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요거의 기울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직선은 기울기가 2가 돼. 해서 직선식은 y 마이너스 y1 이퀄 기울기가 2 x 마이너스 x1. 요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2가 되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 그거를 구했더니 그게 요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마이너스 y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되지. 요식에서 마이너스 y 되기 때문에 요거를 우변으로 이항해야 되겠네, 그지? 그래야 요 y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y, 그래서 계수가 딱 맞춰지지. 자, 그럼 이항해주면, 원래 우변에 2x 있었고, 좌변에 있던 y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요게 4 플러스 10, 2분의 11. 4 플러스 2분의 11이 되면 요게 2분의 8이니까 2분의 19다. 이렇게 돼. 2분의 19. 이제 y 계수가 똑같이 맞춰져 있지. y 계수가 똑같이 맞서 있기 때문에 나머지 a는 2가 될 거고 b는 2분의 19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다. 이제 a, b를 곱하라 했으니까 곱하면 19가 된다. 자, 요거는 두 가지로 풀게요. 두 가지로. 먼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거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또는 요렇게 해도 된다, 그지? 이렇게. K는 암쪽에 붙여야 된다, 있지. 요게 요거 이꼴 0, 요거 이꼴 0이 되어버리면 K값이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 이제 교점이 나오지. 자, 교점 구하자. X는 마이너스 2y. 요거 0 되는 X를 구하면 X는 마이너스 2y니까 여기 집어넣자.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
아, 마이너스 y. 그럼 y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고, 자, y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면 이게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x는 5분의 2가 됩니다. 해서 그 교점의 좌표는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1. 이게 교점이란 말이에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점 일단 구했다. 요거 열리 풀어서 교점 구했다. 자, 교점을 구하면 자, 첫 번째 방법. 자, 첫 번째 방법. 자, 교점을 직접 구했으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되잖아. y-y1 equal 기울기 x-x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요 두 직선의 교점인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야. 이제 원점과 거리라 했다, 그지? 원점에서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까지, 이 직선까지 거리고 할 거예요. 자, 거리를 구하니까 일단 5를 곱해서 식을 정리할게. 5y 플러스 1은 5mx 마이너스 2m. 자, 정리하자. 5m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은 0. 자, 원점에서 이까지 거리를 구해야 돼. 자, 원점에서 거리는 루트에 5m제곱, 그럼 25m제곱 더하기 5제곱, 25. 분의 절대값 0, 0을 집어넣으면 2m 플러스 1 바로 썼다.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인데, 그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려니까 최대값이 어때? 이거 최대값은 분모 분자가 둘 다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이건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아니다. 1학년에서는. 이 식은 최대값을 못 그려.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면 풀이가 틀린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여기서 최대가 되는 최대값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식을 써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됐나?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자, 첫 번째는 어떤 경우야? 교점을 직접 구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다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요 식으로부터 거리를 직접 구해서 이거의 최대값을 찾으려 하니까 분모 분자가 다 변하고 있는 이런 식에서는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서 이제 이거는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풀어서는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모양이 안 나타나지. 해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써보자. 자, 두 번째 방법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냥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2y에 k 더하기 2x-y 이렇게 하면 이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자,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기 때문에 자, 정리하자. k 더하기 2x, x로 정리하는 거지. 2k-1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꼴 0.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따질 거예요. 원점에서 거리를 따지니까 거리는 루트에 k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k-1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어 절대값 0, 0을 집어넣으니까 바로 분자는 1 되네. 자,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 이거는 이제 분모 쪽만 변하고 있지. 분모 쪽만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식 분모 정리해 보면 루트에 k제곱 4k제곱 그럼 요거는 5k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4k 마이너스 4k는 없어졌지. 그럼 플러스 4 더하기 1에서 요게 요렇게 돼. 이게 바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야. 자, 이것의 최대값을 찾는 거야. 최대값 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제일 크려면 분모가 가장 작을 때지. 분모가 가장 작을 때는 요 제곱 부분이 뭐가 될 때? 0이 될 때잖아. 제곱 부분. 그래서 이 최대값은 루트 5분의 1, 즉 5분의 루트 5가 된다. 5분의 루트 이게 두 번째 방법.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최대값을 구할 수는 있네, 그제? 자, 이제 세 번째 방법. 풀이는 이제 쌤 요 풀이를 권장하는 풀이다, 이게. 요렇게 풀면 이제 쉽단 말이야. 자, 먼저 봐. 지금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이 이렇게 직선이 있다. 1번 직선, 2번 직선. 1번 직선, 2번 직선. 자,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다, 그지? 그럼 직선을 만약에 자, 이렇게 껐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디가 거리야? 이게 거리잖아, 이게. 수직으로 내는 요게 거리야. 근데 이 거리는 이 길이보다 길 수는 없겠지, 빗변보다. 이 거리는 이 길이보다 길 수는 없다, 그지? 자, 또 하나 거리를 보자. 또 만약에 직선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자, 이렇게 생기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이게 거리가 되겠네. 이거 최대값 차인데, 이 길이는 마찬가지로 요게 파란 게 또 빗변이 되어버리잖아. 그 파란 길이보다는 길 수는 없겠지. 하여튼 이 길이는 파란 길이보다는 짧아. 자, 아까는 빨간 길이 요것밖에 안 됐지. 이제는 이만큼이 됐다, 그지? 이게 가장 크게 하고 싶단 말이야. 이게. 자, 그럼 직선을 조금만 더 틀어볼게. 자, 직선을 조금 더 틀어서 이제 이렇게 왔어, 이렇게 직선이. 그러면 이제 이게 거리가 되잖아, 이게. 그럼 이 거리도 역시 파란 빗변보다는 작겠지. 계속 그리고 계속 커지고 있다, 그지? 이 길이들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디까지 갔을 때 이게 거리가 최대가 되느냐면 이 거리를 구해주면 그 거리가 파란색하고 같아버리면 되겠네. 즉, 이 파란선이 이렇게 수직이 될 때. 이제는 이 거리보다 더 먼 거리는 나올 수가 없지. 이게 가장 거리가 클 때의 그림이라는 뜻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찾는 건 최대 값이니까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파란 선의 길이를 구해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구하는 거는 파란 선의 길이만 구하면 돼요. 자, 파란 선의 길이는 요 점과 요 점 두 점 사이의 거리지. 근데 이 점이 무슨 점이야? 까만 두 1차식의 교점이잖아, 교점. 요거 두 개 열리 푸는 거예요. 2x-y는 1하고 x 더하기 2y. 요거는 0. 요거 두 개 교점 푸는 거예요. 그럼 1차 교점이니까 먼저 두 배를 더해서 y를 없애버리자. 그럼 여기 5x는 1, 아 2. 그럼 x는 5분의 2. 자, x가 5분의 2면 여기 5분의 4니까 마이너스 5분. y는 마이너스 5분. 해서 요 교점의 좌표가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고. 자, 이 점에서부터 요 빨간 직선들, 요 꺾고 있는 직선들에 대해서 최대값은 바로 이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최대. 그럼 이거는 요 빨간 직선이 뭔데? 빨간 직선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지? 빨간 직선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까지 거리가 가장 먼 거는 바로 요게 되고. 이때 거리의 최대값이니까. 근데 이 점은 뭐예요? 원점이지, 원점. 0,0이야. 지나는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이게 원점이고. 그 다음 교점을 지나는 직선 최대값은 바로 파란 길이가 되는 거야, 파란 길이. 그럼 파란 길이는 요점하고 요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하고 같게 된 거야. 그럼 하나는 0,0이고 하나는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에 해당하잖아, 교점. 그럼 교점이 아까 전에 구했더니 이렇게 됐잖아, 그제? 그래서 5분의 2, 마이너스 5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그 거리가 최대값이 된다. 그럼 거리 구하면 루트 5분의 4 더 25분의 4 더하기 25분의 1 해서 루트의 25분의 10, 아 그냥 6이 된다, 5가 된다, 4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5분의 루트 오네, 그치? 그래서 오늘 3번 방법이 그래도 그나마 좀 풀이하기가 감명해.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직선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직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게 교점이잖아, 교점. 그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딘지 모르지만 원점이 어디 있다는 거지.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거리. 그 거리는 요거보다 길 수는 없다, 그제?
그러면 요 파란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점점 뭐가 되도록 빨간 요 거리랑 같게 되도록 식을 옮겨주는 거라 했지. 그거를 어디까지 옮기느냐면 여기서 요렇게 요 자체가 그냥 바로 수직이 돼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 길이보다는 이게 가장 큰 길이었다.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요게 지금 5분의 2, 5분의 1이었죠. 해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줍니다. 자, 이거 다시 정리해 줄게. 그래서 요 문제는 내용을 딱 정리를 해서 알아두는 게 좋아. 내용을 정리. 그래서 바로 딱 풀어줘야 돼. 자, 직선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떤 점이 하나 있으면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그려질 때냐면 요렇게 연 요 선분 요거하고 요 점을 지나면서 요게 수직이 되도록 요렇게 되는 요 직선하고의 거리가 항상 최대가 되는 거야. 최대. 그래서 결국은 요 점 지금은 요게 원점이지. 그 다음에 요 교점 아까 5분의 2, 5분의 1이라는 점이었다. 그지? 요 거리가 바로 요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 거리가 가장 멀 때라는 거예요. 이해됐지? 요렇게 내용을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쉽게 풀어져.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AB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자 A점이 마이너스 1,1 요 B점이 5, 마이너스 1 요 C점이 4, 3 AB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요 AB 위에 점 P가 하나 있어. 이때 APC와 APC와 BPC의 넓이 B가 2대 1이 돼. 여기에 점 P가 있으면 APC 요 삼각형 S1 넓이 그 다음 요쪽 삼각형 S2 S1 대 S2 요 넓이의 B가 2대 1이 됐어. 2대 1. 자, 그 말은 밑변의 B가 2대 1이 되면 된다는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의 B가 2대 1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는 CP를 지나는 직선, 즉, 점P의 좌표 구하셔야 말이네. 그럼 점P는 요 점과 요 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되지. 그래서 두 점, 마이너스 1,1하고 5, 마이너스 1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야 돼. 그럼 3분의 요렇게 하면 10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 3분의 자 y좌표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해서 그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3분의 1 요 점P의 좌표가 3,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라는 것은 직선의 방정식이지.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안 구해야 되겠지. 직선 위의 점 중에서 원점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의 좌표를 구하라. 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1은 0이다라는 직선. 그 다음 원점이 어딘가 있겠지. 이 위에 점 중에 원점하고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은 요 점이네, 요 점. 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점 h의 좌표를 구하셔야 말이야. 원점과 가장 가까운 점은 원점에서 직선에 수선을 내렸을 적에 가장 가깝잖아. 그래서 수선을 내린 요 점의 좌표라는 것은 결국 빨간 직선과 까만 직선의 교점을 구하셔야 말이야. 빨간 직선과 까만색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 이해됐지? 그럼 이제 빨간색 직선식만 구하면 되네, 그지? 자, 빨간색 직선, 우리 알고 있는 것. 원점을 지난다. 점 하나 알고 있네. 또 뭘 구할 수 있어? 수직이잖아, 수직. 수직이면 항상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 기울기가, 요 y는 꽂히면 마이너스 2분의 1x 되니까 요게 기울기지. 해서 요 직선은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야, 기울기. 기울기가 2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 꼴 2x 이렇게 되네. y 꼴 2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y교회. 이제는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그게 바로 점 h의 좌표가 됩니다. y 대신에 2x 집어넣어 버리면 x 더하기 4x는 11. 그럼 x는 5분의 11. 5분의 11이니까 y는 5분의 20이다 해서 요 점이 우리가 찾는 좌표가 됩니다. 그 다음 28. 자, 직선이 3개가 있어. 직선이. 자, 이거로 둘러싸인 삼각형에 대해서. 자, 1번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교점 구하라는 말이고, 또 그 교점을 구해서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교점을 구해서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럼 식 3개가 x-y는 1. x 더하기 7y는 마이너스 9, 3x 더하기 y는 13. 자, 어디가? 그래, 마이너스 1. 자, 1식, 2식 열리 풀자. 자, 두 개를 빼버리면 8y는 마이너스 8이니까 y는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플러스 1이 되니까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2. 자, 교점 하나 구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교점. 요건 3배를 해서 빼야 되네, 그지? 3배를 해서 빼면 없어지고, 3배를 해서 빼면 20y. 자, 3배를 하면, 마이너스 27에서 13을 빼면 40이 되네. 마이너스 40이 되네. 그럼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자, y가 마이너스이면 이게 마이너스 14니까 플러스 14. 그럼 x는 5가 돼. 그 다음에 1식, 3식 교점. 두 개 더해버리면 4x가 더하면 12. 그럼 x는 3. 자, x가 3이면 y는 4. 자, 해서 이제 교점이 나왔지. 하나는 3,4고, 자,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또 하나는 5,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삼각형의 교점이다 구해진 거야. 자, 그러면 2번에서는 고삼각형의 넓이를 또 구해보시겠다, 그지? 자, 넓이는 2분의 1. 자, 절대값. 좌표 3개를 세로로 써라 있지. 3,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을 쓴 다음에 제일 처음 썼던 좌표 3, 4를 한 번 더 써줍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은 절대값 안에서 이렇게 빼줄 거야. 사선식 요렇게 곱해서 더하라 했다, 그제? 그럼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8,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5,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서 더하라 했다, 그제? 곱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4, 곱하면 20. 이제 계산하면 요게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요게 21인데 마이너스 21.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하면 30, 40이지. 나누기 2 해주면 20이다. 이렇게.